있던 모습이었습니다. 한동희 선수의 타석 이어지고 있는 롯데 자이언츠고요. 오늘 뭐 삼성 라이언스는 뭐 아직 경기는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공격에서의 김동엽 선수가 주도를 해줬고,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 득점권 타율이 4할 2푼 9리에요. 자, 한동희가 높게 뛰어냈습니다. 센터 쪽 머리 갑니다. 넘어갔어요. 뒤쪽에 담장 밖에 떨어집니다. 자이언츠의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동의 한동희가 사직의 한동희로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홈런포, 시즌 13번째 홈런, 오승환 상대로 때려냅니다. 오늘 제가 한동희 선수한테 타이밍이 계속해서 늦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자,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그 타이밍을 맞춰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한동희 선수가 정말 잘 쳤지만 지금은 변화구가 약간 높게 형성되면서 그 타이밍이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승환 선수까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만 여전히 타자들의 경기인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오늘 경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 경기도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을 어떻게 끝내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대타 김민수 선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동희 선수의 홈런 이제 두 점 차고요. 아웃카운트 두 개 남아 있습니다. 와, 안타 개수는 오히려 17대 14입니다. 31개 안타를 주고받은 두 팀. 자, 이런 경기를 준비하다 보면 저희도 정신이 좀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홈런이 또 어린 팬에게 잘 전달이 됐습니다. 오늘 뭐 추석 연휴 때 네. 정말 좋은 선물을 받은 거죠. 아, 그렇습니다. 3구째 높게 들어옵니다. 2&1 148km의 구속 두 볼 원 스트라이크. 자, 이런 장면 하나가 이제 미래에 또 야구 팬을 확보하게 되는 이런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2&1 걷어올린 타구는 빗맞았습니다. 높게 떠오릅니다. 내야에 머무는 타구 유격수 한참을 기다린 끝에 잡아냅니다. 오선진이 정리하면서 두 아웃. 아웃 카운트 한 개로 좁혀지는 오늘의 경기입니다. 높은 공을 그대로 담장 밖으로 보냈던 한동희 선수고요. 123m를 비행했던 타구입니다. 자, 지금 슬라이더가 높았어요. 예, 놓치지 않았던 한동희 선수의 타구. 실이 높으면 네. 장타의 위험 부담이 분명히 있어요.